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회식 해줬어요. 롤은 저요? 재밌는 썰 같은. 스킬이 미쳐가지고. 재밌는 썰이요? 재밌는 썰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저희 테이블 살짝 조용했어가지고. 테이블 멤버가. 저 승용이 피지. 나 신청 기대해서 왜 지는 거야? 왜 지는 거야? 결국은 이게 게임을 얘기해야 되죠. 잘하더라. 본인은 잘하더라. 저놈한테 하면 진짜 보지도 못해요. 그라스 TV 찍고 있는 거.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봄 TV? 저 나오면 220명 정도 봐요. 태견이 나오면 20만 명 보고. 태견아, 네. 자주 나왔니? 오빠. 말은 잘 듣네. 소래고한테 지금 기억이 없는데 너 배나물에서 졌잖아. 아, 너 2학년 때 연습 경기 해서 연습 경기 얘기하지 말고 연습 주말리그 에이 야 그때 준서 선발이고 두 번째 또 연습 경기 또 연습 경기 아 근데 유신고 2학년이면 좀 약할 때이긴 한데 아니, 그래 너도 나왔어 유신고 그거야 네. 이제 중3에서 유신고 가는 애들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야 좋아하는 거 주원이도 나왔어 주원이도 나왔어 그때 그리고 그때 그 2학년 타격상 받은 1루수 범진이 형 그래 대표팀 막내는 뭐 해요? 약간 다른 거 있어요? 우리밖에 안 날아요. 근데 오늘 서현이 형이 왔어가지고 정현이 형 이주형 이주형 형 이주형 형 우리는 그냥 헷갈리잖아요 말하는 거 아 주원이 형 김주원 형 주원이 형 그리고 옆에 승용이 형 그 앞에 빈이 형 소고기 먹었어 소고기 완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1인분에 58,000원짜리 87살? 미쳤다 가겠습니다 안 들어 주님 파마 되게 잘 되셨네 풀렸어 지금 얼굴 놀리지 말고 양철아 너희 아저씨들은 너희 아저씨들은 하프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뛰는 거 맞아? 뭐 처음 뛰던 사람처럼 이렇게 힘들어해? 따뚱 누가 LED 말고 네네 캠프라이즈 얘기 안 되나? 네네 원래 텍사스 가다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네네 그 피오리아 가면 우와 고생했어요. 예로 해도 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뭘 그냥 또 가지고 가는 거잖아. 유 그냥 이제 웨이트하러 가야 돼. 뭘, 어휴. 벌써요? 벌써요? 차 타고 오셨어요? 네. 지금 가면 한 시간인데? 잠깐만 지금 가야 돼요. 괜찮아요. 선수님들 찍는 게 더 중요하죠. 너무 영혼이 없는데. 분명히 한 해전 한 번이 나왔어.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잘 봐줘요. 가요. 와. 잘 뵈요. 그래도 저희 오니까 좋죠. 와, 너무 좋네요. 네, 자주 좀 와 주세요. 자주. 부산 베어스 팀이야? 네, 베어스 TV. 부산 베어스 TV야? 베어스. 부산 베어스 TV야? 베어스 TV. 하나 이글스 TV는 언제 이글스 TV야, 씨. 아니야, 너 시키면 나 베어스 TV나 좀 먹어. 제가 해야 돼요. 차세대 머물렀어. 이건 시키지. 네? 언제 나?
근데 왜 태균이만 찍어요? 그냥 찍고 온 거예요 다. 태균이랑 조회수 얻으려. 원 선수 공원왕 갔어요? 하루 했는데 못 갔어요. 그때 하루 이동했어요. 그냥 연락했어요? 네 가죠. 네, 깁스 풀었대요. 아니 뭔 얘기 하려니 까먹었어. 아, 에잉? 진짜 별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얘긴데. 이렇게 궁금하게 해놓고.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떨어지면은 마킹 가야지. 훈준 선수님, 영화 선수님이랑 짝꿍이 있어요? 아, 오늘만 같이 짝꿍이 돼가지고 아. 오늘 같이 했습니다. 친하세요? 친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떤 사람 같아요, 영화 선수는? 약간 무심한 듯. 아, 그래도 무심한 척하면서 관심 있게. 무슨 TV예요? 베어스 TV.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공 텔레비전? 형준이 찍으면 안 되겠는데. 형준이 통상 베어스한테 두산한테 엄청 세잖아. 아, 알죠? 아, 유닛이잖아요. 아, 안 봐줘요. 그런 건 상관없어. 네, 저 옛날에 블루석 많이 앉았어요. 약간 부르주아인데? 네? 부르주아요 그때부터. 나는 그거 학생증 갖고 가면 공짜거든요. 잠실 야구장. 야구 등록증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외야 공짜. 난 맨날 외야에서 봤는데. 상백 선수는 어디 어린이였어요? 저요? 저희 집 엄마 아빠 자식이요. 제가 베어스 TV 근데 가끔 봐요. 그 2001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봐요. 아 저렇게 한 선수들도 있으니까 더 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잘해요. 깜짝아. 여기 웨이트장 어디요? 뭐요? 봐요. 넓어요. 이제 끝난 거죠? 네. 네 이제 더 봐요. 그럼 버스 앞에서 봅시다. 영윤이는 약간 쉰다. 네 이렇게 쉰다. 두통하면 쉽니다. 쉬거나 할 거 없으면 게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들이 있어서 안 외롭습니다. 국방에는 안 씁니다 형들이. 근데 저희 팀 형들은 없어요. 최고의 MG시잖아요. 달라요. 버블셀카. 그거 아저씨냐고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아... 카메라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네. 그쪽이잖아요. 그쪽이잖아요. 아니죠. 이제 태균이가 다음 편에 또 피디님들 보고 싶어서 아, 일부러 빌더. 많이 건방져졌어. 응? 아무것도 안 해. 형이랑 게임도 안 해줘. 쟤 하루. 아, 형아. 세 명. 주영이 형, 최승민 형, 박빈. 나만 안 해. 아, 주영이 형이 맨날 가. 어제도 전화했어요. 아, 태견아 PC방 안 와? 아, 형 오늘 쉴게요. 영표 형이 하자는데? 아 그러면 갈게요. 왔어요. 그냥 가야 돼. 들어봐요. 처음에 씨발 안 오냐 물어봤어요. 근데 피곤해서 생각해본다 했어요. 왜냐면 그때 병원이 형이랑 전화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4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하고 끊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 제 소통이 또 빈이 형이 전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날 주봅니다 이거 잖아 빈이 형이 말하는 것만 들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안에 내용이 있었다.
이러고 삽니다 저는 여기서. 말고 다행이다. 아, 진짜 앞이 안 보인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성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공 챙기려도 공도 안 챙기고 그치? 성능이요. 드라이브 아닌데 어제 넣어줬다 버려놓고 내가 주소 왔는데. 제가요? 뭐 들고 왔어요. 제가 들고 왔는데요. 어제? 제가 외양이 들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챙겨서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장난인가 봐요. 어제 들고 왔는데요. 어제는 너의 귀신놈인 거예요. 아, 계속 거짓말. 근데 오늘은 다 가봤어요. 어? 오늘 다 가봤어요. 오늘? 아니죠. 일단 당연히 좀 떨리는 것 같고 좋은 기량이 나올지 잘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빨리 경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월요일에 연습 경기 저희 하는데 TV 중계도 하고 직관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